맞네. 몰라요. 몇 살이지? 몇 살이세요? 몰라요. 몇 살 같아요? 너 쌍꺼풀을 만들어주셨네. 왜 쌍꺼풀을 만들어줬지? 아니요. 몇 살이지, 이제? 기억이 안 나. 3살인가? 나는 이게 쌍꺼풀 만들어주셨나? 아니면 화질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냥 어릴 때 쌍꺼풀 없었어요. 크면서 생겼어요. 시현이가 방금 무서운 말 했어. 부드러운 너의 살결? 손톱을 깎아버려. 부드러운 너의 손톱을 깎아버려. 사인만? 구입했냐면요. 압구정 까먹었어요. 아 근데 어디지? 나나피어슨이었나? 아닌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구입하게 되었는데 거기 직원분이 제가 쌩얼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알아봐 주셔서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잃어버린 줄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또 샀어요. 이게 산 게 또 산 게 이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지가 여러 개 요즘 반지에 꽂혀가지고 멋있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운드 체크를 이어서 했고요. 얼굴 가렸어요. 약간 근데 그거 쓰니까 행동을 좀 이상하게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걸 이렇게 쓰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삐걱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더라고. 아까 걔는 김기수 시향이 아니었어. 공공연 때 얼굴 많이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데 사실 쟤를 항상 들고 다니긴 해요. 가방에 꽂아서. 좀 정의가 날까? 형분께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쏙 들고 저의 가치관과 비슷하달까? 네, 저 친구를 아주 애정하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재밌었어요. 이따 봐. 저희가 4년 만에 필리핀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필리핀 썸네일을 보내드렸는데요. 사실 너무 떨려요. 실감이 안 났는데 지금 공연 시작 약 18분 전입니다. 지금 밖에 썸녀들 목소리가 슬금슬금 들리고 있어요. 문 여기 열 때마다 계속 들려요. 아까 전에 사운드 체크 하는 동안 썸녀들 살짝 간다고 하는데요. 역시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지 좀 환호성이 크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즐기고 올게요. 얘네들 발을 안 가, 내가? 얼마나 돼요? 늘었지? 하나, 둘. 네. 밟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둠으로? 뭔가 잘못되면은?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이거 좀 웃긴데? 네. 아, 네. 근데 그냥 빼야겠다. 저 밑에도 그려주고요. 근데 꾸룩이 아닌데요? 여기 손녀들이 선물을 준 건데 아까 저 오자마자 뜯어가지고 집게 조금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제 과장은 안 왔어요.
아직 이렇게 뜨진 않았지만 영양 성분을 잃었습니다. 귀엽죠? 수와 이거는 그거 같아요. 흰콩고리. 어떻게 필리핀 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흥분 상태입니다. Really? Yes. 콩고리. Let's go. Let's go. Let's go. 짠. 저는 이 친구가 어떻게 제 핸드폰으로 오게 됐냐. 면. 대박. 팬분께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에 이게 걸려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루팡했어요. 저 그거 한번 봐도 돼요? 제가 제 핸드폰으로 루팡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털에 파묻혀가지고 수화가 잘 안 보인다. 얘 눈을 좀 띄워주고 눈떡. 내가 들고 온 머리띠, 머리끈이랑 잘 어울려. 어, 진짜 잘 어울렸다. 아, 아까 전에 동희가, 시언이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사준 운동화 밟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들려요. 너가 언니, 내가 생일 선물 신발 밟았다며? 어, 구경 못해, 심지어. 그래서 동희가 저한테 신발 하나 사준다고 했거든요. 왜 귀여운 거 없지? 아 너무 웃겨. 내 신발 밟혔어. 따로 신발 하나 더 샀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